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명언은 오늘 인내. 때로는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지나치게 클 때도 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팔아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로이스 맥마스터 부욜. 오늘 방송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에게도 또 많이 여쭤보시고 저도 이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주택경제에 그 현장을 가다 일산 리모델링 30년 넘은 일기 신도시 일산 리모델링으로 환골탈태 꿈꾼다. 이호준 기자님의 기사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먼저 하면 창립총회를 문천 16단지가 선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컨설팅 시범단지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빛마을 8단지라든지 후곡 12단지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서 이제 사업 추진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용적률 250% 제한이 변수가 될 듯하다라고 먼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지금 30년 넘은 곳이 물론 행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정이라든지 원당회가 있긴 있는데 대다수 일산의 일기 신도시에 지금 일산 동구 서구가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갖다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지금 뭐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고양시에 오셔가지고 화정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집권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갖다 좀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분이 되더라도 일기 신도시 일산뿐만 아니라 뭐 평촌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문 기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요. 일산 신도시의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고요. 지난 1989년에 분당, 중동, 평촌 3번동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일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제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산도 노화를 피할 수가 없고요. 주거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양시 리모델링 현황을 살펴보면 문천 16단지가 이제 스타트를 갖다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강산 14단지, 그다음에 별빛마을 8단지, 장성 2단지, 샘터 1단지, 후곡 11, 12단지 순으로 지금 리모델링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를 갖다가 지금 할 문촌 16단지라든지 강산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출발이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일산에 나머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큰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문촌 16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2개동 956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 때문에 250%를 넘지는 못하지만 수평별 동 증축을 통해 가지고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21층까지 아파트를 갖다가 1099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같은 경우에는 778대에서 1428대로 650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일어날 듯한데 지금 보니까 문천 16단지에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건설사가 포스코 건설과 그 다음에 대우건설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포스코건설이랑 쌍용건설이 리모델링을 상당히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선 14단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또 강선 14단지 같은 경우는 두산 아파트로 해가지고 또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 이제
결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창립총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건설이라든지 GS건설, 현대건설, DL, ENC 등이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성 2단지라든지 별빛마을 8단지, 센터 1단지, 후곡 11, 12단지가 후발 주자들이 추진위원회에 이제 발족하고 리모델링 출발선에 섰다라는 소식도 아울러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고양시가 이제 이런 일기 신도시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갖다 하면 더 좋겠지만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리모델링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가 이 리모델링으로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빨리 또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센터 1단지라든지 후곡마을 11, 12단지의 전경 모습을 갖다 좀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인데 고양시가 250% 용적률 제한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리모델링한 기준이 좀 완화가 좀 필요하다. 그 이유가 일산 신도시가 들어올 때 거의 용적률이 거의 2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 용적률이 25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층, 뭐 10층 이하의 그런 아파트를 갖다 리모델링 하는 거면 더 좋겠지만 보통 15층에서 20층 정도로 이제 일기 신도시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한 용적률이 250%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해당 조례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완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원활하게 리모델링 사업이 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일산의 1기 신도시 또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JDS 지구라든지 킨텍스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가 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가 좀 필요하고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앞으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GDX-A 또 경의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중교통의 그런 노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교통망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양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 기준을 갖다가 조금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은 일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더 나아가서 또 재건축까지 좀 완화가 돼서 좀 새 아파트, 새 주거지에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한국경제에서 30년대 아파트 재건축 대신에 리모델링하면 새 집 될까요?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때문에 아파트 골조라든지 콘크리트의 중요성을 이야기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리모델링을 갖다가 통해서 남기게 되는 벽식 구조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필요했던 일기 신도시에 많이 이제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이 안 되고 또 재건축에 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규제 때문에 조합원들이 최근에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많은 또 이렇게 눈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멘 구조라든지 벽식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 들어갔던 구조가 거의가 지금 이 벽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식 구조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갖다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갖다 생각하고 그냥 아파트 시공사에서 건설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미리미리 또 앞으로 준비를 갖다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건축 완전 진단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30년 지난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더 빨라지게 될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 저는 재건축을 하는 거랑 리모델링을 하는 거랑 제가 판단했을 때 재건축은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적률 250%가 아닌 300% 정도까지 상향을 해서 조금 경제성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또 이런 사업을 갖다 하는 조합원들의 또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적률 300% 제한인 3동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층고 규제가 없기에 500%에 달하는 용적률을 활용해 고층 건물을 짓고 녹지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최근에 이제 이런 건축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지만 이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건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건설은 물론 제도까지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도권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뭐 리모델링 이런 관련해가지고 좀 규제 완화가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벽식 구조 남겨두고 진행하는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30년 후 또 다른 재건축 대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차라리 라멘 구조식으로 일단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제안을 갖다가 한번 드립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갖다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제 현대 엔지니어링, 그제군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모듈로 공공주택을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공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리모델링 하는 단지에 이런 모듈로 공공주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용인 기흥에 106가구 규모 건립으로 해서 2023년 초에 입주 예정인데, 말 그대로 이 모듈로 주택이 뭐냐면, 우리 레고처럼, 레고 블록 쌓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공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러 주택이 만약에,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런 리모델링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데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좀 끝으로 드리면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이런 것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협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수행했는데, 이게 시간도 좀 단축되면서 2023년 초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내년 초면 1년도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고층, 여기는 지금 13층까지 되어 있는데, 기존 국내 모듈러 주택은 6층 이하의 저층 규모에만 한정됐지만, 만약에 이제 13층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단지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또 기술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소음 분진 같은 경우도 적게 되고 차세대 친환경 건설 기술로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또 이런 신문기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고양시의 리모델링 단지에 이렇게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면 이런 모듈러 주택을 갖다가 뭐 수직 증축도 가능하고 수평 증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끝도 드립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좀 일정이 하나 있어서 좀 빨리 아침 방송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정신이 맑고 제가 말을 버벅거리지는 않나 좀 걱정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거든요.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파이낸셜 뉴스의 도쿄의 반전, 집값 30년 만에 사상 최고, 조은효 기자님의 이야기 기사인데요. 일본이 보통 이제 집값이 안 오른다고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데, 초저금리의 공급 부족이라든지 마이홈 열풍 때문에 집값이 30년 만에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올해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긴 한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도 올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어지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버블 붕괴 후에 약 30년간의 부동산 필패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제 도쿄 올림픽 때부터인데, 정말 일본도 엄청나게 이 부동산 그런 거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겹쳐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거의 엄청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신축 맨션, 여기는 신축 맨션 공급량이, 여기는 맨션을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도쿄가 거의 한 21.8%가 증가뿐만 아니라 인근 뭐 가나가와 현이라든지 사이타마현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지금 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이 도쿄의 반전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홈 열풍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초저금리,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맞벌이라든지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고령화 사회,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방송을 하다가 이제 고객분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이가 좀 70대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집을 얻으러 오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편치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갖다 얻는 거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집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뭐 방송을 갖다 마무리 짓게 되면, 일산 리모델링 30년 넘은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리모델링으로 잘 환골탄태를 잘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이런 규제를 갖다 좀 완화 좀 시켜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빠숑님의 방송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또 빠숑님이 제 부동산, 뭐 저는 어떤 분들한테도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부동산 멘토입니다. 물론 그분하고 만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지만, 빠숑님하고 만난 적은 딱한 번밖에 없지만, 그분의 방송이라든지 그분의 책을 갖다가 제가 매일 뭐 듣고 책도 뭐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생각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방송이 엊그제 이제 지코노미 그 TV에 앞으로 이제 정말 천지개벽할 단지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곳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고양시 덕양구입니다.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빠쇼님 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라는 삼성별도에 있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창릉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저는 하남 교삼보다 남양주 왕숙보다 창릉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정말 앞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빠숑님께서 천지개벽할 지역이 앞으로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주변, 특히 덕양구가 될 것이다라고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영상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지코노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빠쇼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다라는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또 내일부터가 이제 설 명절 연휴 시작인데, 제가 내일까지는 제가 뭐 약속된 또 계획된 그런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아침 방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